SK그룹의 차녀죠? 최민정. 네. 예, 최민정 씨가 오늘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. 오늘 오전 9시에 전역을 인천에 있는 뭐 부대에서 전역을 했는데, 제가 좀 화면을 좀 찍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기다렸는데, 저 장면 하나 건졌습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차를 타고요. 지금 안으로 쏭 들어가는데, 기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. 근데 본인의 모습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, 그래서 저희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, 바깥에서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가는 모습만 살짝 공개를 했고요. 들어갈 때저 모습이 한장 찍혔고, 우리 인사할 때 바깥에서 이렇게 챙을 잠깐 만지잖아요. 예. 예, 저 봤습니다. 그렇죠.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. 예. 또 해군 나왔으니까 제 얘기를 하면 최민정 중위죠. 이제 아, 저기도 또 네, 해군이네요. 해군이죠. 예. 제가 사관후보생 출신입니다. 야. 저보다 한 30몇 년 후배죠. 예. 저도 사관후보생으로 들어가서 7년 동안 근무하고 전역을 했는데, 예. 최민정 지금 중위도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가져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. 군대를 본인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. 근데 그렇죠. 본인이 외할아버지, 뭐, 노태우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예. 거죠. 외할아버지가 뭐, 육군사관학교 졸업했고, 군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, 가족 중에 한명 정도는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좀 받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, 또, 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베이징대를 다닐 때도 본인이 용돈 벌어 썼어요. 그러니까 재벌가의 딸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뭐 군대 갈 이유도 없고 사실은 또 본인이 용돈이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장학금으로 또는 본인이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자립심이 강한 그러게요.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고 맞아요. 앞으로도 우리 사회 또 SK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. 뭐 지난주에 뭐 아시겠다시피 뭐또 시끄러운 그뭐모 재벌 그룹의 예, 3세가 또 이렇게 아, 폭행에 굉장히 국민들의 예. 눈살을 찌푸리는 뭐 네. 이런 일을 좀 했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이제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뭐 부모의 그 정말 그 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스로 그렇게 좀 어려운 또 그 길을 가고 독립하려는 그런 자세는 그 요새 또 청년 실업이 때문에 또 마파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좀 훈훈한 그런 좀 격려를 하는 좀 그런 뉴스가 예.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예. 듭니다. 네. 뭐 올해가 지금 2017년 11월이니까요. 딱 3년 전이네요. 2014년 11월 26일 날 임관식 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신고하세요. 신고합니다. 사관후보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후보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. 예, 신고합니다. 오늘도 좀 저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네.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너무 언론에서 주목하고 맞습니다. 다른 해군들과 똑같이 하는 건데 좀 네. 많이 부담스러웠나 봐요.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. 없을 거예요. 아무래도. 근데 이제 임관식 장면이 나오는데 임관식 해군의 전통이 뭐냐면 임관식 때 찾아오신 부모님이 계급장을 달아줍니다. 아. 소위 임관하면 아. 부모님들한테 계급장을 줘요. 그래서 예. 옷깃에 계급장을 달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한것 같고 또 본인이 어쨌든 저런 어려운 일을 또 세상적으로 일반인들이 겪는 일을 경험해 보면 나중에 본인이 만약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됐을 때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지 않겠습니까? 예. 본인이 유학 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봤으면 아 유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될 거고 젊은이들이 어떤 고민과 고통을 하고 있는지도 알 것이고 군대에서 생활해 봤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NLL을 지키는 상황장교로 마지막 근무를 했어요. 예. 그것도 예. 함정병과거든요. 예. 저는 정훈병과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편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함정병과는 가장 전투병과 중에 전투병과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군 생활에서 배운 것도 인생의 중요한 어떤 배움이 됐을 것이고 네. 그것이 본인 앞으로 하는 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. 엄마를 참 많이 닮았는데 제대 후 전역 후에 또 멋진 또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